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어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학원 저희는 12주 등록하고 왔고요. 오전 반으로 등록을 했어요. 일단 어학원은 오전 반이랑 오후 반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오전 반은 8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최대 3시에 끝이 납니다. 오후 반은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수업을 한다고 해요. 오후 반은 저희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에 1교시를 시작해서 10시에 1교시 끝나고 그 다음에 같은 선생님이 저희 15분 쉬고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교시 수업을 합니다.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을 45분간 갖고 12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다른 두 번째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시 30분에 끝이 나면은 2시부터 3시까지 액티비티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약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있는 데서는 월요일은 은행 계좌나 IID 개설 도와주는 거 하고 화요일은 타워 스피킹, 수요일은 CV 체크나 아니 CV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거 있고 그리고 목요일은 발음 연습, 금요일은 각종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카이 타워 가기, 뭐 하카 배워보기, 수영장, 발리볼, 바리스타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트립이 그 여행 가는 거 패키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돈 내고 하면 되는데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각자 알아서 마고다나 이런 데 사이트 찾아서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어학원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말 많아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8시까지 가야 됐어요. 원래 수업시간이 8시 30분인데 이날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8시까지 오라고 해서 8시에까지 갔습니다. 학원을 그럼 이날 하는 거는 약간 테스트 해요. 테스트 세 가지 보는데 말하기, 쓰기, 이제 독해 및 문법 세 가지의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결과로 인해서 반이 나눠져요. 첫 번째 말하기 테스트는 그냥 다 같이 막 모여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들 한 세네 분 정도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 당황스러워. 뉴질랜드 뭐 왜 왔어? 넌 어디서 살아? 너네 지역에 뭐 유명한 거? 뭐 좋은 거 말해줄 수 있어? 뭐 이 정도? 너한테 뭐 질문했지? 나 똑같은 거였어. 왜 왔어? 뉴질랜드를 왜 선택했어? 뭐 너의 고향은 어떤 곳이야? 너는 네 고향 좋아해?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뒤에 뭐 컴퓨터 교실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네 쓰기 20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넘기면은 이제 독해 및 문법 같은 데 읽고 그 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 같은 거 넣는 거 해요.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나머지 시간에 약간 시티 뭐 있는지 뭐 여기 마트 있고 저기에서는 이거 사고 잠깐 한 바퀴 선생님 따라서 구경시켜준 후에 한 배정이 이제 되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한 30분간 기다렸는데 뭔가 오류가 났어. 프린트 고장인가? 그래가지고 내일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반 배정을 받고 자기 반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은가요? 근데 반에 총 16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때 1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학원 전체에 태국인, 일본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반도 저희 태국인 5명, 4명, 5명 있고 일본인 3명, 그리고 스페인 1명, 콜롬비아 1명,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1명, 그 중국인 2명, 그리고 한국인은 저 혼자예요. 한국인 비중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낮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맞아, 클래스가 낮아가지고 16명이고 16명인데 이게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16명일 주가 있고 13명인 주가 있고 막 이러고 저희 반 특이한 게 너네 반 오후에만 듣는 사람 없다 그랬지. 우리 저희 반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이민을 오시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반에 그 뭐지 스위스 사람인데 가족 전체가 다 여기 클래스를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어떤 할머니 프랑스인 할머니랑 또 콜롬비아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일본인 3명인가 4명 있고 중국인 최근에 저번 주에 1명 들어왔고 나머지 콜롬비아 사람 4명? 3명? 콜롬비아가? 그리고 스페인 사람 1명.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인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오후에 그 프랑스 할머니 오후에 만들었어. 스피킹 선만. 그런 느낌? 그리고 너네 반은 매주 매주 안 바뀐다네. 그렇게 엄청 격한. 우리는 되게 많이 바뀌어. 이게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고 한 명 왔다 근데 와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원이 16명인데 학교를 잘 안 나오고 한 13명? 12명 섞어 받고 있어요. 학원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섞어 놓으려고 많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지. 그다음에 선생님은 저희 반에 이제 각 반에 두 분이 계시는데 A 클래스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 수업 해주시는 분, 점심 먹은 후 스피킹 수업 해주시는 분인데 첫 번째 선생님은 여기 나라 사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나이가 20살이신데 언어를 거의 6개를 하세요. 엄청 잘 가르쳐 주시고 그거 되게 놀랐습니다. 20살에 언어를 6개. 아무튼 그렇고 근데 두 번째 스피킹 수업에서는 그분이 멕시코 선생님인데 또 엄청 잘 가르쳐 주세요. 되게 유쾌하고 액티비티 되게 많이 하고 만족. 나는
오전 클래스 선생님은 100% 키위야. 100% 키위 발음이다 보니까 살짝 힘들어. 한국은 미국식 발음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듣기가 힘들어서 문법도 그렇고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 나쁘진 않아. 맞아.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같은 책을 배워도 수업하는 스타일 방식이 되게 달라서. 근데 라이팅 수업해? 하지. 근데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신 적이 몇 번 있어서 다른 반대로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받아보고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수업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달라요. 수업해주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수업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말하는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운이다. 왜냐면은 저희 반에 태국인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오류로 인해서 뭐 반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반에 저희 반에 있다가 다른 반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다시 데스크 가가지고 우리 반을 다시 오고 싶다고. 근데 그거 조금 이해가 된 게 그 선생님이 물론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반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 같아도 다시 연락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 걔는 그러면 레벨은 다른 건 아니고 레벨 그냥... 똑같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한 반에 1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은 같은 레벨인데 여러 개의 반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다르고 그렇게 학교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수업은 어느 시간으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오전 반으로 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오전으로 하고 당연히 학교를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는 알바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바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어려워요 구하기가 영어를 잘하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말하는 건데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면은 안 빠지는 전혀 네 전혀 문제가 이거 안 버스팅 거 맞지?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아침 일찍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음식점이든 뭐든 아침 일찍 문 열어서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이 끝날 때가 되면은 문이 닫는 데도 있고 알바를 구할 필요가 없죠. 알바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을 쉽게 구하고자 한다면은 오후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오후는 좀 단점이 낮에 일을 하고 오후에 공부를 하면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오후 클래스는 밤 9시 30분에 끝나니까 그 액티비티 시간이 없어요. 오전은 정규 시간이 1시 반에 끝나고 2시부터 3시까지가 액티비티 뭐 활동하는 시간. 어디 가거나 뭐 조금 재밌는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요일날 그런 게 있는데 오후 수업은 그게 없어요. 하지만 알바를 조금 더 쉽게 구하고 싶으면은 오후로 수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학원이 빌딩이 있으면은 뭐 3층, 9층, 12층 이런 식으로 층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들 높은 층으로 가는 애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줄이 엄청 길거든요.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15분 정도 지나면은 웬만한 선생님들을 안 들여보니까 규정이 15분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수업에 못 들어와요. 근데 좀 좋으신 착하신 선생님들은 들어보내주는데 대부분은 안 들어보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서 아침에는 네, 엘리베이터 타야 되면 일찍 와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옆에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건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일로 와요. 메일로. 그 안내사항을. 그래서 메일 잘 확인해야 되고. 야, 근데 이번 주에 또 다른 동네 쪽으로 옮긴다? 몇 층으로? 3층. 나 다 3층 가고 싶다. 너 9층이야. 메일 안 왔어? 가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심 먹고 이런 거는 학원에 뭐 먹는 마련된 공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교실에서 다들 많이 먹어요. 맞아.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 싱크대처럼 그 도시락 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점심 먹기는 되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학원 환불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청 일단 왜 우리가 환불을 찾았냐가 문제인 것 같아 말해보라 그 얘기는 이거 얘기하고 정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추가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학교 안내 책자에 써있는 걸로는 5주 미만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첫 수업 이틀 안에 환불 신청하면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요. 5주에서 3개월 미만은 수업 5일 안에 환불 신청 시 7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수업 10일 내에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이 돼요. 단 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약 25%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가 12주를 했는데 12주는 3개월에 포함이 안 되고 13주 이상으로 해야지 네 저렇게 환불 이거가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막상 보니까 저희는 12주를 등록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면은 되게 한 달씩 하거나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길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약간 태국 애들? 스튜던트 비자로 와가지고 오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 짧게 하고 특히 워홀은 더 짧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다음은 제가 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저희는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돈을 정말 최소한으로 가져왔어요. 가가지고 구해서 바로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일단 무작정 최소 비용으로 왔는데 말로는 되게 1년 아니다 막 이랬는데
진짜 무슨 인력 나는 무슨 사람 구하는 데가 없고 얼유 하이어링 하고 물어봐도 대부분 노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충당이 안 되는데 여기 오클랜드 물가는 높고 이걸 충당할 수 없으니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저희는 이제 떠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래서 하원의 환불 비용이 어떻게 되냐를 알아봤더니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13주를 했으면 75%를 받을 수 있는데 12주를 해서 아예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도 비싸. 물가도 비싸. 집값도 비싸. 그래서 아 이거 3개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있지? 그냥 학원 돈 내고 그냥 포기하고 농장으로 일하러 갈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돈이 벌리는 게 없으면 여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어쨌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지금 뭐 연명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한발을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시티에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연명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하면 정말 다녀야 되겠다 싶으면 한 달. 한 달. 정말 걱정이 너무 안 되고 내가 여기 정말 혼자서 친구도 없고 너무 불안하다. 딱 한 달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보면은 어학원에서 뭐 영어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나만을 위해서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영어가 막 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영어가 이런 거구나. 그냥 영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 맞아. 어차피 같은 워홀러 만날 수 있고 특히나 좋은 게 다른 국적의 워홀러들을 만나면은 농장 같은 거 걔네들이 걔네 사이트에서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정보 공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아직 맞아요. 저희는 모르지만 잘. 네. 아직은 모르지만 아무튼 저 같은 반에 있는 일본인 친구가 워홀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농장 일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정보 공유하자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애겠다. 맞아. 그래서 돈이 문제죠? 뭐 약간 돈이 문제죠. 돈 많으면 어학원 세 달 다니고 여유롭게 출발해도 오케이. 뭐 이해한다. 근데 내가 돈도 그냥 여기서 벌 생각이고 여러군데 막 다니고 싶고 막 제한 없이 빨리 파먹고 하고 싶다 하면은 한 달. 그리고 정말 어학원 다닐까 말까 공부해야 되나 싶으면 다니지 마세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어학원 필요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거 필요한 건가? 아니다. 필수 절대 아니다. 맞아요. 필수는 절대 아닌 것 그냥 같아. 그냥 그 자기의 결정에 따라 다른 거. 정말 심리적 맞아. 불안함 때문에 한 달 다니는 거지. 정말 불안하진 않은데 다녀야 되나 다들 다니니까 절대 높. 그 친구 사귈 거는 다니고 그거 아니면은 어학원 비용이 진짜 비싸잖아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정도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여기서 여행을 다니는 게 훨씬 맞아.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한 달 동안 너무 다니고 한 달 동안 진짜 여행. 왜냐면은 친구 사귀는 거 그죠. 친구를 사귀면 다니세요. 네. 아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다음 영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어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무튼 저희 오클랜드 온 거 어로 온 거 저는 난 후회 절대 안 해. 너무 좋고 지금 한 달 차인가 거의? 한 달 지금 한 달 넘었죠? 한 40일 차인데 네. 전혀 그냥 일도 없고 돈 못 벌어도 돼요. 행복해요. 여기서 장난꾼만 먹고 싶다는 정도 없어요. 어제 베이크 사기만 돼? 행복해 죽을 뻔했네. 여튼 그렇습니다.